저 저번에 수업했을 때 그 청바지에 흰색 셔츠 입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그렇게 프로필 찍으려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청바지만 입기에는 좀 아쉽거든. 근데 그 흰 셔츠의 느낌이 약간 그 뭐랄까 격식을 갖췄다는 느낌을 주더라고. 그냥 청바지 약간 니트 컷으로 가기에는 애매한 컷이 나올 수가 있어. 정말 몸매가 너무 좋거나 막 정말 나는 이거 배팅 컷이에요 이거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기에는 사실 조금 힘들잖아. 그러면 셔츠로 가는 게 훨씬 좋지. 격식은 어느 정도 갖추게 되거든. 그리고 흰색은 참 실패할 확률이 적은 컬러야. 그러니까 단 뚱뚱하면 안 돼.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살이 이거를 깎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빼고 나서 찍어야 돼. 빼고 나서 바로 찍으면 예뻐 안 예뻐? 절대 안 예뻐 얘들아. 빼고 나서 유지 기간에 찍어야 예뻐. 바로 빼면 사람이 홀쭉해지면 되게 비내 보여. 그때는 사진 찍어도 예쁘지가 않아. 바로 빼고 찍지 않고 왜? 찍고 빼고 나서 약간 유지 기간 동안 내가 이 얼굴이 예뻐지는 느낌을 보면서 딱 찍는 게 제일 예쁩니다. 애들 급속도로 다이어트 하자. 그러면 엄청 피곤하고 이상한 사진 나와. 살은 뺐는데 얼굴 표정 이상해. 애가 아파 보여. 그럼 더 안 좋아. 그냥 살 찌고 나서 그냥 포샵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질문. 흰색은 아예 흰색이라면 아이보리. 아이보리도 괜찮고 흰색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보리가 주는 느낌이랑 흰색이 주는 느낌은 달라. 아이보리는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이보리를 입는 거고, 그리고 흰색은 뭔가 정결하고 또 떨어지고 뭔가 격식을 갖춰 있고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이보리와 흰색이 주는 느낌은 계열상의 느낌으로는 다르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오케이, 다음. 남자는 정장 말고 캐주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니트, 셔츠, 티셔츠만 빼고 다 괜찮아. 조끼를 입어도 되고. 아, 그런 거. 그래서 남자는 크게 보면 정장을 입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셔츠만 바꿔서 정장 입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안에 핑크색 셔츠를 입었다라고 생각 그렇게 찍었어. 그러면 안쪽에 셔츠만 바꿔서 다른 걸 입어도 되고 얘들아. 캐주얼 때 색상은 그러면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색상은 남자인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블루, 레드가 기본 색상인 거야. 여기서 고르면 돼. 여자나 남자는 크게 다르지 않아. 근데 남자는 튀는 컬러로 할 때는 합격할 확률이 우선은 적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보단 여자애들보단 조금 더 다운된 컬러로 선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핑크도 찐핑크 셔츠 입어봐. 좀 웃기지 않니? 그러니까 그거보단 약간 톤 다운된 게 좋다는 거지. 아니면 조끼를 입고 찍어도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자켓을 입고 조끼를 걸치고 나서 그렇게 느낌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저는 배팅하는 컬러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린을 무조건 한 번씩 찍거든요. 진한 그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린으로 입었을 때 본실이 좋게 나와서 배팅해도 되나요? 그럼! 어차피 찍을 때 하나만 찍는 게 아니라 보통 1,000컷 찍나요? 저는 보통 한 2,000컷씩 찍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4장 번지더라고요. 하나 이렇게 번질 생각하고 일단 찍는 게 난 네.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선생님이 블랙 컬러는 하지 말라는 게 무조건 입지 말라는 건 아니야. 블랙 컬러가 아까 내가 민정이처럼 진짜 어울리는 애가 있다니까. 그러면 걔는 블랙이 지 컬러다. 무조건 블랙이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아까 녹색이 어울린다고 했잖아. 그럼 녹색이 본인 컬러라면 사진을 입었을 때 녹색 컬러로 찍는 아이는 거의 없어. 남자애들 중에. 그러면 딱 정확하게 보이지. 훨씬 멋진 컬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나는 기본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내가 이 컬러가 딱 어울려요의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올망졸망한 데서 골라야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대표 컬러가 있어도 난 그건 무조건 반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